토끼는 사회적인 동물이며 식민지 또는 워렌이라는 그룹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토끼는 초식 동물이며 포장 발효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소화가 있습니다. 즉, 음식에서 모든 영양분을 추출하기 위해 자신의 대변을 먹어야 합니다. 토끼는 28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평생 동안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물건을 갉아먹어 닳게 하고 너무 오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토끼의 학명은 오릭탈라거스 퀴니큘러스입니다. 토끼는 서로 소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체 언어, 발성, 심지어 발을 두드려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길들여진 토끼의 평균 수명은 82년이며 야생 토끼는 최대 7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토끼는 놀라운 민첩성과 속도로 유명하며 시속 45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토끼 품종은 플레미시 자이언트로 최대 22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믿음과는 달리 토끼는 실제로 겨울 동안 동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활동이 줄어들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돌 근처에 머뭅니다. 토끼는 후각과 청각이 뛰어나지만 시력은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있고 희미한 빛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